Stalkers. 안녕하세요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. 키미입니다. 자, 여름에 남성분들께서 입으실 수 있는 옷이 굉장히 한정적인 것 같아요. 반팔 티셔츠가 제일 무난한데요. 그런데 또 남들이 다 입고 다니는 티셔츠 입고 싶지 않은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. 제가 그렇거든요. 뭔가 저는 관중이라서 켜야 돼. 나만 알고 싶은 브랜드. 아직까지는 널리 퍼지지 않았나 싶은 주목받는 해외 브랜드도 알려드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주목하고 있는 한국 브랜드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. 요것들은 제 개인 취향이 많이 반영됐으니까 이 점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솔직히 알만한 유명 브랜드는 압니다. Rude, Fear of God, Ambush 이런 브랜드들을 알지만 티셔츠 하나의 가격이 막 40만원대잖아요. 개인 취향일 수 있어요. 요런 돈을 열심히 모아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티셔츠 하나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요런 브랜드는 세일이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는 편입니다. 그래서 오늘 준비한 브랜드들은요. 요 가격선이 아니니까요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Stalkers. 자, 지금 분명 여러분들께서는 제 티셔츠에서 눈을 못 떼고 계실 것 같아요.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브랜드인데요. 바로 Perks & Mini라는 브랜드입니다. 줄여가지고 PAM 이렇게 많이 불리고 있는데요. Perks & Mini예요. Perks & Mini는 호주 멜버른에서 부부가 시작한 브랜드인데요. 남편분께서는 스케이팅 브랜드 디자이너셨고 아내분께서도 패션 디자인 전공자이십니다. Perks & Mini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인데요. 화려한 컬러감과 유니크한 프린팅이 돋보이는 브랜드예요. 핏 자체도 굉장히 루즈하게 나와서 저는 좋아하는 편입니다. 한국 도메스틱 브랜드 엑스라지 사이즈가 뭔가 낙낙한 오버사이즈 핏이 아니다 하시는 분들께는 해외 브랜드도 한번 눈여겨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요 티셔츠가 해외에서는 솔드아웃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요. 웍스아웃에서 요게 아직도 판매, 심지어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. 6만원대거든요. 저는 이 티셔츠를 꽃지 티셔츠라고 부르는데 귀엽지 않나요? 여름에 조금 지겨울 수도 있는 패션을 재밌게 유니크하게 해줄 수 있는 티셔츠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요즘 들어서 키치한 감성으로 꽃을 많이 사용하는데요. 이 꽃은 요즘 시작된 게 아니에요, 여러분. 플라워 파워라고 해서 1960년대에서 70년대 그 당시 젊은 세대들이 반전 시위 아니면 모두 사랑하자 요럴 때 플라워가 좀 많이 쓰였어요, 상징적으로. 그때부터 키치한 감성으로 남았는데 그게 요즘 많이 쓰이고 있더라고요. 게다가 얼마 전 출시한 Perks & Mini 제품에는 꽃이 들어있긴 한데 야광 제품들이에요. 여러분 너무 이뻐. 근데 가격대가 다른 건 조금 있는 편이지만 야광 티셔츠가 굉장히 살만한 가격 6만원대거든요. 그런데 요 제품은 웍스아웃에서는 솔드아웃이더라고요. 하지만 제가 알아봤어요. 펄스 앤 미니 공홈에는 아직도 판매 중이니까요. 만약에라도 이 야광 꽃이 갖고 싶다 하시면 공홈을 한번 가보세요. Stalkers. 다음 브랜드는 데일리페이퍼인데요.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기반 스트립 브랜드입니다. 아프리카에서 영감을 받아서 초창기 냈던 제품군들은 이 아프리카 문양들이 조금 크게 들어가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웠어요. 그 제품들은 추천드리지 않지만 요즘 들어서 그 문양을 조금 줄이고 조금 힙하게 내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더 웨어러블 하면서도 가격대도 한 60유로 정도 하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. 확실히 아프리카에서 영감을 받아서 컬러감들이 팝해요. 팝하기 때문에 요 컬러 컬러감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이 브랜드는 조금 피하라고 추천을 드리지만 그래도 올 여름 나는 조금 화려한 색감의 티셔츠를 찾고 있는데 유니크하고 싶다 하시면 데일리페이퍼라는 브랜드도 한번 구매해보시라고 추천하겠습니다. Stalkers. 아, 또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 취향 반영을 안 하면 센스가 없는 거니까. 저희 구독자님들은 조금 더 미니멀하고 캐주얼한 느낌을 좋아하시니까 그런 브랜드도 준비해왔어요. 바로 에임 레온 도르라는 브랜드인데요. 뉴욕 퀸즈에서 탄생한 프레피하면서도 힙한 브랜드예요. 요즘 들어서 심플한 로고 플레이마저도 힙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요 브랜드가 딱 그래요. 저는 요 브랜드에서 요번 시즌 요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폴로 셔츠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. 근데 요 핑크색 아이는 나오자마자 솔드아웃이 됐습니다. 정말 갖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에임이라고 기본 로고 플레이가 들어간 티셔츠는 $85로 괜찮은 가격선에서 보이고 있으니까 나는 패션을 좀 안다, 나는 요런 브랜드도 안다 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요 브랜드도 한번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Stalkers. 자, 마지막 해외 브랜드인데요. 세인트 바스라는 브랜드입니다. 이 브랜드는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. 원래는 트로피컬한 무드의 비치웨어를 선보이는 브랜드인데요. 여기에서 티셔츠가 개인적으로 좀 빈티지하면서도 유머스러운 그런 티셔츠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많고 많은 티셔츠들 중 또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 술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. 이렇게 주류 티셔츠가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들어갔는데요. 이 티셔츠를 보시면 Like a Virgin, 그 마돈나 Like a Virgin 그거를 끝
끝에 진을 진토닉 붐붐 이걸로 이렇게 합쳐버렸어. 요런 위트 있는 유머가 뭔가 여름 햇빛 땡볕에 어울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요 티셔츠 제품분들 같은 경우는 컬러감 있는 나일론 팬츠를 구매하셨다 하시는 분들께 요 티셔츠 한번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Stalkers. 자, 이렇게 해서 해외 브랜드를 소개해드렸으니까 국내 브랜드도 소개시켜드려야겠죠. 아, 알려주기 싫은데. 자, 첫 번째 브랜드는 코스트퍼 킬로라는 브랜드입니다. 펜즈와 모데씨의 코파운더 구민현님과 카시나 대표 이은영님, 슬리버커 출신의 디자이너 듀오 이현성님과 이인우님, 이분들께서 손을 잡고 런칭을 한 브랜드인데요. 이력이 화려해. 뭘 해도 될 것 같긴 해요, 그쵸? 자, 요 브랜드는 말이죠, 제가 연락을 드리기 전 사실 몰래 런칭 행사 때 슬쩍 다녀왔어요. 옷을 퀄리티를 내가 만져봐야 되니까 댕겨왔습니다. 거기서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본 제품 중 요 티셔츠가 눈에 딱 띄더라고요. 요 티셔츠 원단감은요, 얇은 일반 면티를 상상하시면 안 돼요. 좀 더 탄탄하고 두꺼운 원단감 때문에 좀 더 오래 입을 수 있는 티셔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드럽지 않은 건 아니더라고요. 일단 제가 이 제품을 셀렉한 이유는 올로버 타이다이 제품들은 많이 보이는데 이렇게 블리치 워싱을 해준 다음에 부분만 타이다이가 먹게끔 표현한 티셔츠는 처음 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 티셔츠 뭔가 포인트 주기 너무 좋더라고요. 그리고 이 제품은 특히나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로고가 굉장히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대충 만들었는데 이쁜 것 같아. 많은 생각과 뭐 시간이 투자된 로고겠지만 대충 막 그린 느낌이야. 그래서 좋아요. 그리고 이 제품 말고 또 하나 티셔츠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. 바로 이 크랙트 티셔츠입니다. 이제 멀리서 보시면 뭐가 달라? 그냥 이제 무늬 있는 건데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. 가까이 보시면 이 실크스크린 방법이 좀 달라요. 크랙트 실크스크린이라고 해서 일부러 크랙이 들어갔게끔 프린팅 디자인 되어 있어요. 이게 마치 옷을 10년 입은 듯한 그런 빈티지한 감성을 주는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어떠실까라고 생각이 들어요. 이 제품은 앞이 화려한 대신 뒤가 좀 심플합니다. 이렇게 앞뒤 다 화려하면 안 돼요, 여러분. 둘 중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. 그래서 코스트퍼 킬로 다음에 FW 때 어떤 제품을 만들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브랜드입니다. Stalkers. 자, 다음 브랜드는 배드블루라는 브랜드입니다. 이 브랜드 메인으로 미는 티셔츠가 바로 이 제품군이에요. 멀리서 보면은 유아틱한데 너무 귀여운 티셔츠 아니야? 곰돌이 아니야? 라고 보실 수 있는데 곰돌이를 자세히 보시면요. 곰돌이가 이렇게 총을 이런 키치한 감성이 굉장히 살아있는 브랜드라서 준비해봤습니다. 그리고 이 브랜드 되게 특이해요. 돌멩이를 팔더라고요, 여러분. 브랜드에서 돌멩이를 13만원에 팔고 있어요. 이런 브랜드 본 적 있나요? 거기다가 막 타노스 인피니티 막 재밌어요. 이 브랜드는 전 솔직히 특히 이름을 배드블루라고 지어서 맨날 파란색만 써야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 또한 재밌더라고요. 이 배드블루를 가지고 검정색, 빨간색 티셔츠 이렇게 내기는 하는데 그것도 재밌더라고요. 블루라고 써있는데 블랙인 거지. 이 브랜드를 추천드리고 싶은 다른 이유는 소통이 굉장히 잘 되는 브랜드입니다. 그래서 구매자님들의 피드백을 굉장히 재밌게 유머러스하게 달아주시고 있어요. 그래서 다른 동물이라든지 뭐 곰돌이가 딱 무기를 들고 있다든지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해주면 왠지 상품으로 나올 것 같은 그런 재밌는 브랜드예요. 그래서 뭔가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브랜드가 너무 힙하다 나에겐. 나는 조금 더 캐주얼하고 키치한 감성이 좋다 하시는 분들께는 배드블루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Stalkers. 자, 이렇게 해서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프린팅 티셔츠 브랜드들도 알려드리고 또 제가 주목하고 있는 국내 브랜드도 소개시켜드렸는데요. 나만 알고 싶었는데 소개해드리니까 조금 그래요. 아니에요, 여러분. 여름에 반팔 티셔츠 지겹게 무지티만 입지 마시고 좀 위트 있고 유머러스한 티셔츠도 입어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저는 다음에도 국내 브랜드 말고 조금 재미있는 해외 브랜드가 있다면 소개해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